자, 오늘의 첫 경기였습니다. 마이크 베이 천사 먹겠네. 스타리그 3, 4위전 1경기 기어틴. 어우,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뭐, 물이 이렇게 쉽진 않았습니다만은 계속 뒤집혔어요. 네, 막 이러다가 이렇게 네. 그런 느낌이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예, 멋있는 나름대로 멋있는 역전 드라마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야, 그러니까 박용욱 선수하고 박경락 선수하고 경기를 할 때만 해도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이 박경락 선수가 프로토스 상대로 역전승을 워낙에 잘하는 선수다. 그러니 프로토스 유저들이 초반에 박경락 선수를 어떻게 무너뜨려 보려고 아주 강력하게 밀어친다. 예, 그런 마인드로 이 박정석 선수가 또 하드코어 질럿으로 플레이한 것도 좋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박정석 선수가 기어틴에서 플레이를 할 때는 주로 더블렉을 본선에서도 해왔고, 연습을 할 때도 더블렉 중심으로 연습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점을 찔러가지고 박경락 선수가 이번에 또 그냥 더블 해처리하고 시작하는 거를 박정석 선수가 또 한번 팍 찔른 거. 이것도 이제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긴 되는데, 야, 아무리 잘해도, 진짜 프로토스가 아무리 잘해도 발업 저글링이 본진에 난입해갖고 막 휘둘리면서 상대한테 시간 내주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드는 한판이네요. 네. 예, 그 아쿠마 좀 일찍 만들어줬어도 이게 상황이 모르는 거였고. 그래도 빙빙 돌다. 예, 그리고 뭐 지금 경기 결과가 어떤 그 분명 5시 지역에 멀티가 있었는데 너무 쉽게 포기를 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 본진의 자원은 바닥이 난 상태였고 결정적으로 모아놓은 병력이었고, 또 하나는 본진의 어떤 많은 프로브들을 보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그 멀티가 있었지만 그 멀티 지역에서 다시 프로브를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상황만으로는 멀티가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돼버린 거고, 차라리 그냥 그 아쿤이 나오는 시점에서 예, 자신의 앞마당 쪽에 멀티를 예,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질럿 드래곤이 공격을 갔을 때 질럿이 그 선크콜을 본진을 깊숙이 들어갔고 드래곤이 따로 있었는데 네. 그 따로 있던 드래곤이 각개격파를 당했었거든요. 저글링한테. 네. 그래서 차라리 같이 싸웠으면은 예, 그 순간에도 모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박경락 선수 이렇게 해서 거의 질 뻔하다가 지난 그 준결승 1차전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질 뻔하다가 두 번 다시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박정 선수를 꺾으면서 박경락 게임스가 1대 0을 앞서 나갑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 보내드리는데, 두 번째 경기는 맵을 신개마고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신개마고원 보시죠. 신개마고원에서의 뭐 개마고원 두 개마고원 시절 합쳐가지고 저번에 프로토스가 16대 11. 예, 뭐 이것도 이제 16대 10에서 뭐 지난주 박경락 선수가 패해갖고 불토 1승이 더 추가됐어요. 이제 9개막,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9개막원은 9대6이었고 이제 이후 그 이후에 펼쳐진 경기가 7대5. 예, 역시 더더욱 대략 6대4의 이런 이 밸런스에 좀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경락 선수는 신개막원 프로토스전 2전 2승, 그것도 다 역전승 막 이런 상태에서 1패를 예, 추가하게 되었고, 박정석 선수는 개막원은 박정석의 맵 이다라는 말이 예, 나올 정도로 개막원에서 강도견 한 번, 홍진호 두 번 그래갖고 막 3전승을 달리고 있다가 예, 그 이후에 좀 듀얼에서 3차 듀얼에서 장진수, 4차 듀얼에서 조용호에게 이제 각각 역전패를 당하면서 최근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네. 3, 4위전 박경락 선수가 3, 4위전에서 보여줬던 그 무기력한 모습 때문에 박정석이 또 무난히 시드 이런 느낌을 좀 안 받을 수가 없었는데 1경기 보니까 박경락 만만치 않아요. 네, 그리고 뭐 박영 선수와의 대결 때와 똑같은 맵의 순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초반의 경기 구도도 똑같았거든요. 그렇다면 네. 지금 이 두 번째 경기인 신개마고원에서도 어떤 박정석 선수의 강력한 이 공격이 또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당스톰 장렬 인정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네, 저게 바로 박정석 선수가 그 2002 스카이에서 우승 차지하면서 막 영웅 칭호를 받고 막 이럴 때 그 시즌에 나타났던 그림이었거든요. 제 네. 기억이 나는데, 예, 그거를 이제 그걸 예, 간직해 그 스케치북을 예, 간직하고 있다가 예, 뭐 이렇게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중결승에서 오히려 저 신기한 카드처럼 이렇게 힘을 주는. 네. 아니 오늘 3, 4위전도 중요합니다. CD가 걸려 있거든요. 박정석 첫 경기 패했습니다만은 만회할 수 있을지, 또는 박경락 어쩌면 우승보다 더 뜻깊은 시드 3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두 번 경기까지 이기면 2대 0 유리해지죠. 경기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시작 마이큐브, 마이큐브 2003원 게임 내 스타리그 3, 4위전입니다. 자, 오늘 경기를 제외하고 이번 마이큐브 대회는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박정석과 박경락, 박경락 선수 게임 속에 일정을 앞서 있는데 진짜 하루에 여러 경기 하는 그런 모습만 했으니까. 네, 근데 뭐 3경기가 이제 패러독스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박경락 선수 일단 여기서 잡고 네. 네, 2승을 안고 이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박정석 선수는 아무리 3경기가 패러독스라도 2대0으로 뒤진 상태에서는 역전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반대로 여기서 이기면 1대1로 패러독스면 이거 확 바뀌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두 선수가 연습할 때 개막원은 저그 쪽으로, 박경락 선수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승률이 좋게 나왔던 모양인데 네. 네, 일단 뭐 경기는 뚜껑을 열어봐야죠. 네. 박정석과 박경락이 펼치는 3, 3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박경락! 박정석! 경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정석 선수의 진행부터 보겠습니다. 박정석 선수 11시입니다. 프로토스 박정석 11시. 박정석 선수 11시고요. 그리고 박경락 선수의 진영은 5시입니다. 5시 박경락 선수. 네. 뭐 어쨌든 뭐 초반에 강력한 하드코어 질러 러시를 예상한다면 예, 박경락 선수 대것은 좋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일단은 개막원에서는 박정석 선수가 역대 이렇게 보면은 일단 어쨌건 진로선 달리고 왔던 예, 이런 경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맵을 보면서 말씀 좀 더 나눠보죠. 네. 뭐 지난주에 또 이제 박용욱 선수가 이제 박정석 선수와 같은 얘기였는데, 박정석 선수 얘기였는데 여기서 승부 갈렸잖아요. 여기서. 이 지역에서. 아, 그럼요. 예, 그때 이제 이렇게 박용욱 선수의 진로들이 틀어막고 있으니까 박경락 선수 저글링과 드론 몇 기를 동원을 해갖고 드론 한 기로 밀치기 하는 건 좀 안 좋거든요. 밀치기 할 때 딱 맞아갖고 죽으면은 예, 그냥 허무해지니까. 그래서 여러 기 동원해갖고 밀치기 잘 했는데, 예, 그거 자체는 잘 했어요. 근데, 박용욱 선수는 여기 질럿 한 줄, 그리고 뒤에 질럿이 이렇게 한 줄이 해갖고, 계속해서 무빙, 그러면서 가운데로 뭉쳐줬습니다. 근데 박경락 선수는 드론들은 밀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글링들은 여기서 어택당으로 싸움을 했어요. 질럿들하고. 네. 드론들이 밀쳐서 질럿들의 진영이 흐트러질 때, 저글링을 무빙으로 뒤쪽으로 빼갖고 저글링이 감싸야 되거든요. 질럿을. 근데 저글링들은 여기서 어택당으로 앞선에 있는 질럿들하고 무단하다 싸움해주고 있고 드론만 쑥 빠져나갑니다. 네. 박경락 선수가 사실은 굉장히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 네, 다시 리플레이를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점이 보였습니다. 네. 첫 경기 패배가 아마 그때는 분명히 네, 큰 영향을 미쳤죠. 네. 네, 일단 대각선의 위치인데 박정석 선수가 풀오브 정찰을 바로 대각선으로 보냈어요. 그러네요. 미니에 예. 보니까. 예. 대각선만 아니면은 가로든지 세로든지 하드코어 질럿이 이제 통하니까. 네. 예. 그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일단 게이트에 두 개는 갖고. 네. 네. 문제는 뭐 대각선이 확인됐는데도 예. 똑같이 하드코어 질럿 러쉬를 하는 거는 어렵죠. 예. 좋지 않고요. 네. 예. 거기다가 입구 트윈의 처리 뭐 안마당의 처리도 아닌데 예. 이렇게 되면 어시뮬레이터를 짓겠죠. 박정석 선수가 질럿 하나는 또 용감하게 상대편 진영을 달리고 있습니다. 박정석 선수 첫 번째 경기 게스러시 어시뮬레이터를 상대편 진영에 결국 짓는군요. 네, 어차피 진영에 졌어요. 네. 네, 이 저그의 어떤 그 언덕 쪽이라든가 본진 쪽에 예, 투게이트 질럿 러쉬로 뭔가 피해를 주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를 피해줘야 되겠다면 예, 태크트리라도 좀 늦춰보자 이런 의도였겠죠. 네. 아 예. 네. 이번에는 약간 아쉽게 됐네요. 예. 드론이 또 게스를 이제 익스트랙터를 지으려 그럴 때 재빨리 또 어시뮬레이터를 지으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동시에 건물을 짓는 행동을 하면은 경험상 프로토스 쪽으로 약간 우선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어시뮬레이터하고 리파이널이나 이렇게 익스트랙터를 지을 때는 네. 그랬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박경락 선수가 조금 잘했죠. 예. 예, 그리고 그 프로브를 드론으로 잡는 모습도 아주 좋았는데, 예, 일단 박정석 선수의 초반 질럿으로 피해주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질럿들이 한 중앙 근처까지 가다가 다시 묶여하는 모습 미니맵으로 보이게 돼요. 그리고 박경락 선수는 세 번째 해처리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안마당. 예,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이 극초반을 박경란 선수가 아주 무난하게 넘긴 거죠. 네. 물론 박경 선수가 뭐 크게 뭐 약한 부분이 없습니다. 초반에 흔들리는 모습 많이 보였는데 그렇죠. 오늘은 아니에요. 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박정석 선수가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을 안고 플레이할지도 모릅니다. 네, 워낙 또 박경락 네. 선수가 중장 미들에 또 강한 선수거든요. 네, 박경락 선수가 워낙에 그 큰 경기, 그러니까 5판 3선승제 경기에서 승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뭐 이랬던 거는 박경락 선수가 5판 경기에서 첫 경기를 이긴 적이 없느냐 있긴 있어요. 첫 번 5판 경기를 처음 했을 땐 조용호 선수한테 첫 판 이겼더라고요. 네. 그때는 3-2로 졌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5판 경기만 했다 하면 박경락 선수 점점 성적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심리적인 면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했다고 사실은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박용욱 선수가 그 점을 노려서 초반에 강하게 공략을 한 건 역시 악마 다운 플레이였는데 박경락 선수 저글링 도달이 지금 너무 늦어요. 네, 다시 한번 박정석 선수는 오 과감하게 질럿 갖고 그냥 두드리는데요. 그리고 저글링에 바로 또 아직 안 된 상황이고요. 네. 자, 앞선 경기에서 상대편의 어떤 균형을 상대편의 리드를 그 좀 그래도 이런 정도 질럿은 질럿이 뒤이어서 거의 한 한 2-3cm 간격으로 계속 오고 있으면 몰라도 만약에 뒤를 앉았으면 나름대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박정석 선수 이 질럿 다 잃게 되면 이거 경기 이기기 힘들어집니다. 네, 네. 그 지금은 질럿이 이제 나름대로 싸움을 잘 해줬는데 그것은 맞는 질럿 뒤로 빼주기 신공을 통해서 질럿의 수를 유지하고 있을 뿐 질럿이 가지고 있는 전체 HP의 총량은 지금 많이 줄어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러면은 세 군데 해처리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저글링으로 충분히 막습니다. 결국 막아내고 그 초반에 아주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질럿들을 많이 잃었네요. 그래도 이거는 이런 건 성과 크죠. 네, 안쪽으로 다행히 들어왔습니다. 나온 것은 더 들어온 한두 개 정도는 잡아줄 수 있겠죠. 하지만 앞에서 싸우고 있던 주력 질럿들은 못 잃었습니다. 박경수 선수 본진에서 질럿 탭 탁 드론이 두드려 맞으면은 그 맞은 드론을 갖다 앞마당으로 확 보내는 게 참 좋거든요. 네, 이 질럿이 맨 처음 생산한 질럿인데 처음 나온 질럿치고는 킬수가 아주 초라하네요. 원킬밖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오래 살았어요. 얘는 원래 장수가 주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정찰이 보는 게 잡는 게 아니라 보는 게 목적이요. 보는 게 임무였어요. 저 질럿은. 네. 이제는 나왔던 방법 하나도 없고요. 박정석. 이렇게 아둔 그 기지를 지었는데 시타드라고 아둔을 지었는데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됩니까? 조금만 지나면은 질럿들이 발업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체 질럿이 다 발업이 됐을 때 그 이 전투력이 상승하는 그 수치가 있는데 질럿 수가 확 준 상태에서 발업이 되면은 그거는 경제적으로 손해가 크죠, 아주. 그럼요. 그래서 그 조금 전에 질럿 소모는 박정석 선수에게 좀 악영향을 많이 미친 겁니다. 전체적으로 박경락 선수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뮤탈리스크 뜨면은 암담해지죠. 그 아콘이 한 기나 뭐 이렇게 있으면은 수비만 하고 꽁꽁 묶여 꼼짝도 못 하거든요. 두 기 정도 돼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콘이 세 기 이렇게 돼야 한 기는 수비하러 놔두고 두 기가 공격 나가면 막강해지는 건데 그동안 저그가 버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근데 박정석 선수 일단 병력도 모으지 않고 있는 병력 좀 쓰네요. 성 콜로니가 지금 있나요? 물론 3회 처리 상황이기 때문에 막긴 막죠 무조건. 성쿤 하나 있고 성쿤 뒤쪽에 하나 더 미리미리 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갑니까 박정석? 드론까지 훈련 잘 됐어요. 무시하고 한번 들어가볼까 생각을 했던 거죠. 바로 튀어나오죠. 훌륭한데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성큼만 어떻게 파괴했으면은 그때부터는 박경락 선수도 등골이 서늘한 상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HP 그 해처리의 HP가 이미 많이 깎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고 받고 뒤로 살짝 뺐다 싸웠다 막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면서 해처리가 몇 대 더 얻어맞으면 깨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잘 막아냈네요. 그리고 질럿 하나 들어와서 스파이 완성된 거 봤고요. 어쨌든 이 질럿은 아주 어떤
상대의 태클을 확인했기 때문에 큰 성공 거둔 네. 겁니다. 이 질럿도 마침 킬수가 1인데 예, 네. 네, 정찰 인물은 다 1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총을 기관총이 아니라 권총 갖고 다니거든요. 호신형으로 네, 자기한테 덤비는 위임만 잡기 때문에 킬수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엔 또 박정은 선수가 병력 네. 쭉 이끌고 나가죠. 지금 박정선 선수에게 아주 중요한 타임입니다. 박정선 선수는 무조건 앞마당을 확보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앞마당을 지금 타이밍에 확보하지 못하면 뮤탈리스크에 의한 게릴라 전술 때문에 피해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뒤에 오는 러커입니다. 러커로 좁은 입구를 봉쇄당할 수 있어요. 자, 악한까지 들고 내려왔습니다. 자, 뒤쪽에 저번에 배치하는 박경락 선수 앞뒤 뒤로 돌 수 있죠? 박경락 뒤로 돕니까? 예, 그러나 지금 예, 박경락 선수의 어떤 견제와 뭐 이런 게 너무도 완벽한 게 아, 이러고 난 다음에 앞마당을 확보를 겨우겨우 했더니 뮤탈리스크 한 6기 투 네. 이런 앞마당 가서 예, 괴롭혀주고 본진 가서 괴롭혀주고 이러면은 프로토스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프로토스 전진을 거의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러커들이 우르르 달려와갖고 조이기. 네. 박경락 선수도 예, 서프콜렛 지금 더 건설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정석도 러시를 갑니다. 박정석. 뭐, 드론이 나와버렸네요. 네. 예, 지금 뮤탈리스크를 뽑았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로 프로토스를 괴롭혀주고 프로토스가 본진에서 못 나오도록 꼼짝도 못하도록 만들면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네. 뮤탈리스크 뛰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론 뽑아도 돼. 이랬는데 박정석 선수가 그 타이밍 맞춰 확 밀고 나온 거예요, 네. 지금. 빨리 내려왔어요. 그래서 방어벽이 별로 없고 뒤쪽에서 한 두 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코스터로 두드리기 시작하거든요. 박경석 선수 선수골로 미리 전화했으면 이렇게까지 피해를 안 받았죠. 네, 물론 박경석 선수도 못 참고 상대편의 앞마당을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저거는 기세상 뮤탈리스크를 안 뺀다는 그런 정도 의미인데 아, 이건 네. 그 1차전과 똑같네요. 예. 분명히 분위기 좋은 사람이 지금 결과는 안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한 번 더 뒤집히나 보죠. 1차전 한 번 더 뒤집혔거든요. 예, 히드라리스크 댄도 해피름은 또 앞마당 쪽에 지어놔가지고 피해가 아주 큰데요, 지금. 네, 아, 저걸림만 가면 뭐 아까 두기 뭐 그냥 녹죠. 아, 너무 배짱 플레이였어요, 박경락 선수. 자, 본진 쪽. 아, 주력 한번 스파 여기 또 있습니다. 네, 이거는 거의 승부 났는데요. 네, 배짱이 너무 과했네. 어, 지금 예, 스파. 아, 지금은 또 참 묘하게 된 게 보통은 아콘이 앞에서고, 예, 드래곤이 뒤에서고 이래갖고, 아콘들이 맷집해지고 드래곤들이 뒤에서 사거리 공격을 하는데 지금은 아콘들의 HP가 얼마 안 남은 아콘이 예, 있거든요. 예, 네. 쟤는 몇 대만 맞으면 죽는데 드래곤이 또 앞에서 딱 예, 네. 좀 전에 보고는 맷집해졌어요. 아무튼 이기는 분위기 때 이렇게 뭐든지 다 잘 네. 돼요. 거의 내려가죠? 승부가 났습니다 네. 지금. 아, 막을 수 있는 병력들이 저글링 몇 개. 하지만 저글링은 진짜 강한 유닛들로 똘똘 뭉쳐있거든요. 박정 선수. 아, 뭐 다른데 뭐 몰래 멀쩡 돌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썬클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 아크 하나 잡혔고요. 그래도 박경락 1경기 후 박경락 또 뭔가를 아, 아 스퍼진 풀도 깨졌어요. 아, 스퍼진 풀 깨지는 순간에 승리가 기쁘답니다. 오늘 경기는 네. 야, 한 치업도 예측 못하겠네요 진짜. 예.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네.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경기 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박경락 아거든요. 앞마당 확보하면서 네, 1차전도 그렇고 참 유리한 사람들이 다 졌어요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박정석 선수가 역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승리합니다. 박정석과 박경락 나란히 승리를 나눠가져서 두 선수들 1승 1패를 기록합니다.